정확하게 그 개념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차세대 반도체로서 뉴로모픽 반도체가 지금 아주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유해준 교수께서 대각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없을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뉴로모픽 반도체가 뜨는데 이렇게 뜨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GPU 그다음에 NPU 신경망 처리장치 그래픽 처리장치 그다음에 텐스 프로세스 유닛 여기는 학습 특화형 AI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GP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의 약자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특히 GPGPU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좀 변형해 가지고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병렬 연산하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핵심 상품이지 않습니까요? 그다음에 NPU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름 달라 들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 신경망 처리장치 NPU 어제 이야기 드렸던 한 며칠 전이죠. 반도체 설계 전설 성함은 까먹었는데 캐나다의 이름들 AI 스타트업도 NPU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내놨지 않습니까? 텐스 유닛, 텐스 프로세스 유닛은 학습 특화형, 추론은 안 되고 학습 특화형 여러분들 이 AI 반도체인데 구글이 데이터 센터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TPU라고 그렇게 하죠. 보시게 되면 텐스 유닛은 학습에 특화된 것이고 GPU하고 이 용어 GPGPU라는 용어가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일반 GPU는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GPGPU는 일반적인 계산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챗봇의 학습 추론에 모두 다 GPGPU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게임하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가져와 사용하는데 그 기능의 일부를 여러분 개조해 가지고 병렬 연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유해준 교수님이 AI 반도체 현재와 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런 기조 강연을 했는데 그 하단에 보니까 뉴로모픽이라는 것이 이미 상당히 이 진보가 됐어요. 인텔 세계 최대 규모의 뉴로모픽 시스템 공개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니까 현재 인텔의 이름 CEO를 맡고 있는 팻 게싱어가 아주 이런 정예 연구진들을 동원한 인텔 랩스라는 그런 연구조직을 가동해가지고 뉴로모픽뿐만 아니고 양자 연구 분야까지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벌써 이미 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유해준 교수님이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연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인텔이 세계 최대 규모의 뉴로모픽 시스템을 공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GPU나 NPU를 가지고 앞으로 워낙 그런 연산 규모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상으로 완전한 그냥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니까 그 하드웨어 상으로 완전히 판을 뒤엎는 것이 이게 말하는 뉴로모픽이라는 그런 종류의 반도체인 것 같아요. 기존 방식을 가지고는 현재와 같은 그런 AI 혁명에 따른 그런 대규모 컴퓨팅을 담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벌써 상품이 나왔어요. 할라 포인트 이걸 만들어 가지고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이미 시험용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네요. 인텔 로이히 2 프로세스를 활용해 가지고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AI 연구지원 및 이런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미 가동이 되네요. 오늘날 AI 모델이 컴퓨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드웨어 상에서 변화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할라 포인트라는 신상품이 나온 겁니다. 생체에서 영감을 얻은 스파이크 신경망 모델에 적용된 이 시스템은 인간의 뇌보다 20배 빠른 12억 5천만 개의 뉴런을 최대 용량으로 실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오늘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 두뇌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두뇌 세포인 뉴런하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한 시냅스가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하는 그런 종류의 아마 시스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인텔 랩스란 조직을 가동해 가지고 연구가 상당히 진행됐네요. 보니까 이런 인텔의 주가는 뭐 형편없죠 지금. 과거에 인텔의 영화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이 새 연구를 뉴로모픽 연구도 하고 있고 실리콘 포토닉스도 하고 있고 인텔 랩스 보안 영역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까지 손을 다 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번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하여 쓰게 된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과학기술원에 아주 유능한 젊은 분이 나오셔가 설명을 잘 해놨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재욱. 똑똑한 분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과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발전할 건데 아주 설명을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먼저 CPU라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순차적으로 처리했고 그게 여러분들 AI 같은 그런 대규모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GPU가 등장해가지고 순차 학습을 백열 학습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게 이름 또 여러분들 문제가 많으니까 NPU라는 것이 신경망 처리장치가 이름 등장해가지고 전기 수요도 줄이고 가격도 싸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반도체 칩 자체를 바꾸는 하드웨어 상에 어마어마한 혁신이 필요한데 그 개념이 바로 뉴로모픽 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설명을 쉽게 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폰 노이만 구조. 폰 노이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CPU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문제는 순차 처리를 하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인공신경망의 대규모 백열연산이 매우 비효율적이란 것이고 백열연산이 가능한 GPU 덕분에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전력 효율 측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GPU를 가지고 백열연산을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오픈 AI의 챗GPT가 등장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NPU 신경망 제재장치가 등장했는데 그것도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판을 완전히 깨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 AI의 챗GPT를 운영하는데 전기료만 한 해에 6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AI 검색을 사용하면서 야 이거 전기료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불할까. 우리는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픈 AI가 이런 한 해에 전기료만 6천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PU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NPU 시장이 왜 커지느냐. GPU란 칩이 워낙 비싸니까 GPU란 칩이 워낙 비싸고 전기를 워낙 먹으니까 도저히 GPU가 여러분들 뭐죠? 학습이나 추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추론 시장이 특화돼 가지고 전기를 적게 쓰고 가격이 뭐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NPU 시장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한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삼성도 마하 1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네요. 여전히 폰 노이만 구조를 어느 정도 기반해서 가속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뭐가 GPU, NPU, TPU 모두가 다 반도체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아키텍처 방식인 폰 노이만 아키텍처 방식으로부터 응용은 했지만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두뇌 신경망을 모방하는 뉴로모픽 칩을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완전히 파격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뉴로모픽 반도체를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핵심은 CPU고 뉴로모픽 전환에 가장 위기감을 느낀 기업은 CPU 제조사인 인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이 일찍부터 이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뇌 구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련사의 시냅스인데 똑같은 구조를 반도체 칩으로 재현하는 것. 그게 뉴로모픽 반도체죠. 엄청난 거죠. 이런 여러분들 뉴런과 시냅스 연결망 세포 뉴런을 연결한 시냅스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런 보시게 되면은 한 보도가 잘 이야기해놨네요. 인간의 내구조의 원리를 구현해낸 반도체 칩 뉴런과 시냅스의 작동을 위로 데이터 처리 전력 소모 연산 속도의 모두 효과를 보냄 차세대 AI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고 IBM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개발 중임 인간의 뇌구조의 원리를 접목한 기술을 구현한 차세대 반도체를 뜻함. 예, 여기 보니까 원래는 뉴모픽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뉴로모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모로픽이 아니고 뉴로모픽으로 썼는데 어느 게 맞는지를 한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이 뉴로모픽을 써요. 뉴런 신경회로망의 작동 원리를 따라 설계되어 있고 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처럼 뉴런 간의 연결과 시냅스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약 천억 개의 뉴런은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병렬적으로 연결돼서 약 20와트 수준의 저전력으로 기억 연상 추론 학습들이 가능한데 인간의 뇌가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칩 안에는 여러 개의 코어들이 존재한다. 이 코어들이 바로 뉴런 역할을 담당하고 메모리 칩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해 주는 시냅스 기능을 담당한다. 그 이제 벌써 이런 IBM이나 인텔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상업용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시동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냥 반도체가 바꾸는 겁니다. 칩이. 이거는 뭐 거의 지금 미친 가격인 거죠. 이건 조정이 한번 될 겁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죠. 월가의 전문가들이 한 번 정도 조정이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분야가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267불까지 올라가는 것은 한번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도체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참 그 유해준 교수님 그렇게 유명한 분이 또 계셨네요.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하고 카이스트가 아주 큰 역할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추세를 따라가니까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투자 기회도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장해가고 또 이거 하다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 더 관심 있으면 또 바이오 분야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관심은 가지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각자가 예,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여러분들 혁신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비도 하고 투자 기회도 잡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함께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내에 뭡니까? 작은 문제를 가지고 뭐 누가 뭐 한동훈이가 나온더라 만드라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십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짚어나가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병호 TV도 계속해서 중요한 여러분들 핵심 이슈는 짚고 나가지만 동시에 이렇게 변하는 세상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관찰하고 주목하고 학습하고 기회를 잡고 그런 부분에 자원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반에크는 반도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반에크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섹터입니다. 근데 너무 지금 비쌉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230불 내외 정도 되면 괜찮은 가격 같아요. 그럼 230불 내외가 되려면 최소한 10% 이상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에크 세미컨덕터들이 상장 지수 펀드도 있고 이걸 카피해가 여러분들 한국 회사들이 만든 것도 있고 하니까 원화로 투자할 수 있고 달러화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섹터는 관심 있게 볼 만큼 아주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자 여기 이제 참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한 일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보면은 진짜 엔지니어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반도체 없는 여러분들 세상은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뉴로모픽 반도체를 보면은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앞으로 바뀌겠구나.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이름도 칩을 그렇게 쌌지? 한계가 오면 어떻게지? 그걸 돌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기사를 보다가 유해준 그런 아주 반도체 분야의 석좌 교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보니까 이미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리적인 활동을 제외하게 되면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참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십거리나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을 드리기 위해서 최소 6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 방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젊은 분들이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제가 순수하게 전력투구를 해가지고 6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야 2시간 이상 정도의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학습을 해서 6시간 이상 투자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주, 2주, 한 달, 1년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적인 성장이 여러분들 높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사람은 생각만큼 밖에 살 수가 없거든. 돈을 왜 잃냐? 모르기 때문에 잃지 않습니까?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해 나가고 나가면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해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큼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방. 그렇지 않으면 쏟고. 그래서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매일 학습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